이가영. 오. 자, 이가영은 너무 좋은 샷 이후에 깔끔하게 버디 성공하면서 자, 이가영 선수의 5언더파 공동 선두로 올라왔습니다. 1언더파의 장하람 선수 14번 홀. 약간은 왼발이 낮은 경사였고요. 네, 스핀량이 굉장하네요. 장하람 선수 14번 홀 버디 퍼십니다. 네. 오, 들어갔어요. 장하람 선수 오늘 10번 홀을 버디로 출발해서 두 번째 버디 성공했습니다. 오늘 핀은 3번 홀의 오른쪽 앞핀이고요. 네. 앞쪽 경사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경사 있습니다. 오, 손짓 들어갔어요. 3오버파로 타수를 조금 잃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또 3번 홀에서 샷이글이 기록이 되면서 1오버파까지 순위를 바짝 끌어올립니다. 김지현 선수의 18번 홀 세 번째 샷. 18번 홀 핀이 왼쪽에 많이 붙어 있어서 핀 바로보다는 조금 핀 오른쪽이 공략하기 가장 이상적인 위치예요. 김지현 선수 버디 시도예요. 오, 떨어집니다. 김지현. 스트로크 굉장히 과감하고 좋았습니다. 예. 자, 전반에만 버디 두 개 기록하면서 공동 선두로 치고 나오는 김지현. 이가영, 완벽한 버디 기회고요. 들어가면 단독 선두입니다. 네. 네. 이가영. 전반 마무리 3언더로 굉장히 좋은 전반이었고요. 네. 장하나. 네, 안전하게 네. 그린 중앙 잘 왔습니다. 그렇죠. 뭐 장하나 선수 남은 거리 9.4m입니다. 장하나 들어가요. 오늘 장거리 퍼팅감이 굉장히 좋은 장하나 선수입니다. 네, 뭐 위기도 중간에 있었지만 다 세이브를 하면서 네. 또 버디도 3개나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노보기 행진 버디만 3개 잡아내고 있는 장하나. 지난주 기권의 아쉬움을 씻어내는 듯한 한을 푸는 듯한 2라운드를 펼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컨트롤 샷을 했는데요. 박현경 이번에 좋습니다. 네. 완벽하게 붙였어요. 다시 한번 찬스가 왔습니다. 자, 박현경은 깔끔하게 성공. 이제 잃었던 타수 모두 다 만회했습니다. 자, 김리안 선수입니다. 8번 홀 어프로치인데요. 빨려 들어가요. 오늘 2조 선수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퍼슬 또 이렇게 성공을 잘 하고 있어요. 정말 8번 홀 조금은 어려운 편이었는데 네. 시원한 또 버디.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김리안 선수는 또 후반에 지금 버디를 3개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진 않았습니다만 1오버파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자, 연달아
따라서 정말 멋진 샷들이 터져 나옵니다. 이다연. 오늘 정말 아까운 찬스도 많고 실수도 조금 나왔는데 예. 들어간 거 지금 정확하게 확신을 갖지 못해요. 자, 아직까지는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이 핀이 이 뒤쪽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네.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진 않을 거예요. 네, 3번 홀 핀 바로 공략할 수 있는 오른쪽 약간 앞핀입니다. 장하나? 핀 왼쪽인데요. 장하나 3번 홀 버디? 떨어져요! 장하나! 오늘 정말 좋은 퍼팅감을 계속 보여주면서 장하나 선수 네 번째 버디 성공했습니다. 4원 더파. 네, 방금도 미세하게 약간 S라인 경사였는데 경사도 잘 보고 스피드도 되게 좋았습니다. 예. 치한 솔의 버디시더구요. 네. 좋아요. 돌아서 들어갑니다. 마지막 홀에서 아주 기분 좋게 그래도 버디로 마무리하네요. 전후반의 네. 성적이 완전히 또 다른 양상이고요. 마지막 홀에 이렇게 긴 퍼스 성공시키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참 기분이 좋죠. 네. 박현경 선수의 8번 홀 세 번째 샷입니다. 오, 떨어지네요. 좋습니다. 핀 버디. 두 타를 잃고 있던 박현경이 한타 만회를 했습니다. 아, 기분 좋은 취핀 버디가 나왔고요. 자, 본인은 지금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데 대한 좀 한숨을 쉬는 것으로 보이죠. 오지현 선수의 모습입니다. 5번 홀에서 파3 티샷. 지금 비추기가 조금은 더 강해진 모습으로 보이네요. 5번 홀 핀 위치가 그린 앞쪽 오른쪽에 있는데요. 거리감 좋았네요. 네. 오지현의 버디 시도. 5번 홀에서 오지현 떨어져요. 아, 좋네요. 오지현 선수가 2017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이 퍼팅 순위에서는 10위권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9번홀 최혜진입니다. 좋아요. 너무 잘 쳤네요. 네, 이번에는 한타 줄이겠죠. 완벽한 버디 찬스를 만들어 놓은 최혜진입니다. 좋아요. 아, 겨우 하나 떨어지네요. 네. 아주 어렵게 떨어집니다. 첫 버디가 전반 마지막 홀에서 나오네요. 4원 더파를 기록하는 최혜진. 임희정. 상당히 먼 거리에 벙커샷이었는데요. 아, 완벽해요. 아, 정말 거리 컨트롤이 좋았습니다. 임희정 파팟. 바로 마무리. 동계훈련을 하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던 게 바로 본인의 체력이었고요. 이소영. 아, 러프 오른 굉장히 어려운 자리였는데 잘 올려놨습니다. 17번 홀 버디펏. 떨어져요. 아, 잘했네요. 네, 멋집니다. 이소영 선수 한창 잘 될 때 이런 퍼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일단 오늘 퍼트감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97m 거리의 세컨샷. 좋아요. 완벽합니다. 네. 네, 탑핀 버디 전예성이었습니다. 10번 홀에서
후반 시작하자마자 버디를 만들어냈고요. 자, 김현수입니다. 3번 홀 버디를 노려보는데 네, 굉장히 빠른 스피드의 퍼시였죠. 스트로크가 상당히 짧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김현수도 팔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은 보기 없는 플레이. 입. 오. 오, 이건 짧은 거리 마무리 파프슬로 치네요. 인 적중률도 조금씩 향상되고 있어서 분명히 퍼팅만 조금씩 더 살아난다면 다시 타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박민지 좋아요. 네, 이번에는 좀 아주 짧은 버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박민지 지금까지 홀 중에 가장 가까이 붙였어요. 찬스 살리죠. 자, 박민지가 드디어 첫 버디가 나옵니다. 아, 어려워요. 14번째 홀만에 첫 버디 나오면서 이렇게 좋아하네요. 네. 자, 벙커에 또 들어있죠. 서현정. 도! 야, 잘했네요. 서현정 오늘 뭐 스토리 많이 만듭니다. 네, 리커버리 상을 예.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예. 쇼게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걸 다 근데 바로 세이브를 해요. 네, 이런 것들을 본인의 머릿속에 잘 저장을 해놓고 네. 샷이 잘 풀리는 날 이런 쇼게임에 믿음감이 있으면 정말 샷을 더 부담 없이 칠 수가 있습니다. 네. 최혜진 마지막 콜. 왼쪽 약간 지나갔죠. 하지만 충분히 버디 노려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최혜진 버디 퍼트로 갑니다. 들어가네요. 네. 나이스 버디. 마지막 콜 연속 버디로 장식을 하는군요. 6 언더파 공동 3위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 네. 선두와 한타차 마무리예요. 깔끔한 스코어 카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예성 15번 홀 티샷. 좋은데요? 잘 쳤네요. 네. 비교적 가까운 거리예요. 충분히 한타를 줄일 수 있는 기회. 떨어집니다. 좋습니다. 네, 한타 줄였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올해도 탑10을 8번이나 기록했어요. 네. 박민지의 버디펏. 박민지 떨어져요. 들어갑니다. 아, 박민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14번 홀에서 마수거리 버디가 나온 이후에 연속 버디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아, 활짝 웃는 모습. 네. 좋습니다. 유난히 그동안 시즌 중에도 스윙 교정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교정을 좀 많이 했던 선수이기도 해요. 박채윤 좋은데요. 좋습니다. 시즌 리커버리율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박민지. 오. 아, 이건 너무 정교하게 치려고 했죠. 큰 실수가 나왔는데요. 오. 이번엔 약간 길게 지나갔습니다. 우승 경쟁까지 보여주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박민지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 좋아요. 보기 성공시킵니다. 박민지를 내일 볼 수 있네요. 네, 잘했어요. 박채윤은 버디로, 박민지는 보기로 네, 1 오버파를 맞춰냈습니다. 네, 특히나 박채윤 선수 후반 라인에서만 3타를 줄이면서 네. 예선 통과를 만들었습니다. 잘했어요. 잘했네요. 지금 박민지와 박채윤이 두 선수가 간신히 지금 커튼 구한 것에 대한 기쁨을 나누고 네. 있네요.
야, 이 메이저 대회에서 최예진 선수가 완벽한 부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또 기대케 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